대기업일수록 수억 원 넘는 돈을 써가면서 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을 거행한답니다. 전 임직원이 참석해서요, 한 목소리로 향후 몇 년 이내에 세계 몇 위 안에 들겠다, 매출을 얼마까지 올리겠다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는 소리 브이드 기법입니다. 청각적으로 소리를 발함으로써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좋은 에너지를 머금게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궁극의 차이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시스템, 인재, 자금. 물론 다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근원적인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꿈의 추구 여부의 차이겠습니다. 꿈을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조 히브리어로 건져 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루크라 패밀리. 루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크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플래카드 기법에 대해서 배웠죠. 플래카드 기법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집단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개인 같은 경우도 선포한다는 차원에서 배수진을 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법한 방법이긴 한데요. 글브이드이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보고 에너지를 같이 뭉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런 플래카드 VD 기법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는 집단은 사실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기업들은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신들의 꿈을 적은 플래카드를 전국 곳곳에 설치합니다. 아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플래카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인지 빌딩 옥상에 거대한 광고판을 설치하고요, 거액을 들여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고 TV나 라디오에도 내보냅니다. 알다시피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꿈꾸는 다락방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VD 기법 중에서 한 가지 중에 속하겠죠. 기업 이미지 신문 광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글 VD 기법이고요. 기업 이미지 CF 광고는 동영상 VD 기법입니다. 시청자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 글을 보고 동영상을 보면서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 간의 관계의 친밀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그것이 매출과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특히 대기업일수록 수억 원 넘는 돈을 써가면서 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을 거행한답니다. 전 임직원이 참석해서요, 한 목소리로 향후 몇 년 이내에 세계 몇 위 안에 들겠다, 매출을 얼마까지 올리겠다 같은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이는 소리 브이드 기법입니다. 청각적으로 소리를 발함으로써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좋은 에너지를 머금게 하는 것이죠. 영세 업체는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3년 이내에 우리 시에서 최고의 실적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류회사가 되겠습니다. 같은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는 고사하고 전단지라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단순히 물건을 사달라, 판매 차원에서 물건에 대한 전단지는 있을 수 있지만요. 결국 여러분들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궁극의 차이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 시스템, 인재, 자금. 물론 다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근원적인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꿈의 추구 여부의 차이겠습니다. 꿈을 제대로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었던 반 고흐가 피카소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암울한 삶으로써 어린 나이에 마감하고, 피카소는 성공과 부와 미술가로서의 명예까지 쭉 이어나가면서 생애를 찬란하게 만끽하면서 마감했죠. 대기업은요, 여러분들 꿈을 꿀 줄 압니다. 선포할 줄 알고요, 그 꿈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업 수뇌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된 건지도 모르고요.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꿈을 꾸고 거액을 들여서 꿈을 선포하고 꿈을 이루어주는 VD 기법을 실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잘 아시죠? 이건희 회장이 칩구하면서 사무실에 잘 출근 안 했던 이유가 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꿈의 청사진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이 확고하게 잠재의식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 꿈을 실천하고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비로소 그때 출근해서 임직원을 만나고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대부분의 영세 업체는요,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꿈의 가치, 꿈의 기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내 아이템, 내 아이디어,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낑낑대다가 자금난 아니면은 시일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능력이 부재라든지 아니면 브랜딩이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쳐서 봉착해서 결국은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만일 영세업체가 꿈의 힘을 깨닫고 꿈의 전사로 변화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월마트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길을 못 펴지만 월마트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창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업도요. 말도 안 된다고요? 월마트도 처음에는 동네 슈퍼 규모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도 오늘날이 동네 슈퍼 정도의 규모에서 시작한 기업이 꽤 있습니다. 교보그룹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52번지에 위치한 2층 다락방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동원그룹은요,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38-2번지 401호에서 시작했는데요. 사무실 면적이 고작 14평에 불과했답니다. 롯데그룹은 도쿄 스기나미구 오기쿠보 4번지에 위치한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벽돌집이었고요. 그것도 폭격을 맞아 절반 이상이 불에 탄 건물이었는데 당시는 어쩔 수 없죠. 1946년도 2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였으니까요. 동부그룹은요, 직원 2명으로 시작했다고 하고요. 일진그룹은 창업자의 빈 창고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고하니까 왠지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고요. 영세업체에서 시작해 중소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서 성장한 회사들은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기업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영화사 임직원들을 아침 조회 7시 때 모아놓고 꿈의 선포를 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러한 소리 부위들을 무엇보다 합심해서 실천했던 월트 디즈니가 최고의 만화 영화를 제작해서 최고의 흥행을 이끌고 나중에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꿈의 디즈니랜드까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꿈의 존재 여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여부, 우리의 의식의 크기와 질과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투영되는 정도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창업기업의 임원이던 직원이던 아니면은 인턴이던 아니면 미취업 학생이던 아니면 아주 어린 중고등부 학생이던 지금 이 순간 꿈을 그릴 때 그 꿈은요, 때가 됐을 때 분명히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의 꿈의 에너지는 4차원적인 미래로 미리 쏘아져서요, 미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미래의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최고다, 나는 이미 최고로 성공했고 성취했고 내 꿈의 열망과 환희에 취해서 그 이후에 내가 세상과 교감하고 반응할 그것들을 여러분들 충분히 작용시키고 액션 연기시키고 마치 최고의 배우가 연기하듯이 말론 브랜도가 연기하듯이 여러분들의 꿈의 연기를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희망차게 펼쳐나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루크라 패밀리 루민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미래를 크게 행복하게 너무나 황홀하게 펼쳐나갈 것을 저는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항상 응원할 것이고요, 저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를 마구마구 쏟아내서 불러내서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서 후 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듯이 온 우주에 편지하고 있는 이 양자 덩어리에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루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면 제가 정말 더 힘을 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입니다. 선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 바뀐다. 그럼 평생 그 사람은 내일 내일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엑사고라주 히브리어로 건져올리는 루크라TV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